첫 소식입니다. 연제구의회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업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30일까지 총 81일에 걸쳐 세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영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익 없으십니까? 이익 없음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2일 제217회 연제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제구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세부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정홍숙 의원이 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최용찬 의원이 부위원장을, 권성화, 김영철, 이의찬 의원이 각각 조사위원을 맡았습니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특위는 주요 활동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제4단계는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오는 9월 30일까지 약 81일에 걸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합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계약서, 협약서 등 체결 사항과 용역 원가 계산과 직간접 노무비의 적정성, 4대 보험료 정산 내역 등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총 17개 분야에 걸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이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집행부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뭐 4대 보험료 이런 거 정산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하여튼 전반적인 다른 구에서도 일어났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구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한편 특위의 첫 공식 일정은 오는 19일 연제구의회 위원회실에서 진행됩니다. HCN 뉴스 최원강입니다.